인간의 사회생활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동, 경쟁, 갈등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범죄는 다른 구성원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범죄와 형벌, 그리고 범죄의 개념과 기본 원칙,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를 처벌하는 다양한 형벌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조선시대에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사용했던 다양한 형벌입니다. 오늘날의 형벌과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요? 태형, 싸리매로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골기를 치는 형벌, 장형, 가시나무로 60대에서 100대까지 골기를 치는 형벌, 유형, 장형을 받은 후먼 지방으로 유배 보내어 살게 하는 형벌, 도형, 장형을 받은 후 1년에서 3년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힘든 일을 시키는 형벌. 조선시대에서는 주로 신체의 고통을 가하는 형벌을 주었다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범죄란 국가가 보호하는 이익과 가치에 어긋나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을 통해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상해, 폭행 등의 범죄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이나 협박 등도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절도, 횡령, 사기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박, 명예 훼손, 사기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는데, 이를 경범죄라고 부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드는 것, 무단횡단이나 길에 침을 뱉거나 노상방뇨를 하는 것,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 대변을 보았을 때 이것을 치우지 않는 것,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하는 것 등이 모두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한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범죄이지만 가벼운 행동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각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지를 정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형벌이 더 커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다른 사람의 집에 문이나 벽, 창문 등을 부수고 들어와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칼과 같은 흉기를 가지고 물건을 훔치거나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의 결과 죄가 인정되는 사람은 그 죄의 무게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처벌을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형벌은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는 크게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으로 나뉩니다. 생명형은 생명을 빼앗는 형벌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입니다.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게 됩니다. 재산형은 벌금을 물리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같이 재산을 빼앗는 형벌입니다. 명예형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빼앗는 형벌입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실수나 부주의로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운전 중에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에는 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도시 바깥의 읍, 리 등 작은 마을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곳이 많아서 주민들이 법률 상담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마을 변호사 제도이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마을에 변호사를 두고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6월 출범한 이래 2017년 기준으로 약 2,700여 명의 변호사가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마을 주민은 마을 변호사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마을의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마을 변호사가 상담하는 주제는 임대차 보증금, 대여금, 토지 등의 문제에서부터 이혼,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범죄란 무엇일까? 범죄, 국가가 보호하는 이익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여러 가지 범죄,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히는 범죄,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 등
경범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 형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형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처벌. 형법에 규정된 형벌.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경범죄에 대한 처벌. 범칙금.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것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말과 관계가 깊다. 형벌의 종류를 설명하는 말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벌금. 2. 사형. 3. 징역. 기역. 생명을 빼앗음. 니은. 신체의 자유를 빼앗음. 디귿. 재산을 빼앗음. 이번 차시에서는 범죄와 형벌, 그리고 범죄의 개념과 기본 원칙,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형사 절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